정부가 1%대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떨치고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신성장 4.0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정부는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.0 전략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. 이번 발표는 신성장 4.0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담은 겁니다. 올해 내로 디지털 일상화와 전략 산업 지원,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추진합니다.